안녕하세요. 멋있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기파랑입니다. 자,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것은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변환을 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지난 시간에 저는 어떤 영화 링크를 통해서 웹 스크래핑을 수행을 했던 것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자, 웹 스크래핑을 통해서 외부의 어떤 자료를 수집을 해왔어요. 자, 수집을 한 상태에서 이제 그 어떤 링크 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들, 그런 것을 단어 출현 빈도로 이제 출력을 해본 시간을 오늘은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도 분석을 통해서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는가, 그런 것들, 자, 단어 출 출현빈도로 이제 출력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자주 사용됩니다. 비정형 데이터 분석에서 굉장히 좀 자주 사용되고 또 재미있으면서도 좀 더 중요한 분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제가 보여드렸던 그 링크, 어떤 영화 링크에 대한 어떤 이제 웹 스크래핑의 어떤 이제 신텍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난 시간에 이건 봤던 거예요. 자, 봤던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오늘 분석을 수행을 해볼 건데요. 사실 오늘 같은 이 빈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자바 깔아야 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패키지 설치가 굉장히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용에 넣어놓은 어떤 참고 포스팅, 블로그 링크에 반드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하나하나씩 좀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게 패키지 설치가 생각보다 쉬운 거는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올려놓은 그 링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수행을 해서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 이제 오늘 제가 하는 분석이 진행됨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패키지를 설치를 완료했다, 그런 것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저는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죠. 자, 요 패키지 설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복잡하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전 이제 두 글자 이상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추출을 해볼 건데요. 네, 스타버즈 불용어라는 게 있습니다. 불용어라는 것은 굳이 필요 없다. 이것은 이제 뭐 단어 빈도로 굳이 넣고 싶지 않다. 뭐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한국 영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것은 제가 이제 빼겠다. 요 단어들에 대해서 이제 불용어 처리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된 것입니다. 자, 불용어 처리와 어떤 두 글자 이상,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 키워드가 추출이 되었는지 이렇게 보시면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런 뭐 신화균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되게 수많은 키워드들, 이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많이 등장을 했는가, 그것을 이제 컬렉션스 뭐 임포트 카운터 요 패키지를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왔죠. 뭐 신화균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뭐 연기 정말 신화균 연기가 정말 좋긴 했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 진짜 뭐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될 것 같아요. 자,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마지막에 진짜 뭐 스토리가 최고다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뭐 나올 수가 있잖아요. 뭐 감동 장면 이런 것들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단어의 빈도 프리퀀시를 올린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해볼 수가 있다.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어떤 경향, 기본적인 경향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이것을 바탕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시각화를 시켜볼 거예요. 자, 시각화를 시키면 여러분들이 한눈에 더 알아보기 쉬울 거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이제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 패키지를 사용을 해서 파이플롯도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이제 워드 클라우드가 나타나는가,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뭐 신화균 연기 뭐 역시 뭐 이런 것들 정말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서도 우리는 어떤 단어 출현 빈도를 이제 시각화 시켜서 이제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편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단어의 빈도 어떤 뭐 키워드들을 추출하는 것에 있어서 이 텍스트 마이닝이 굉장히 중요한 기법임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수행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